오랜만에 가성비 좋은 한식 뷔페를 찾아 나섰습니다. 60여 가지 음식을 단돈 8,000원에 제공한다는 곳입니다. 이야, 가성비가 후덜덜한데요. 문제는 거리가 좀 멉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청주인데요. 다담뜰 한식 뷔페라는 곳입니다. 대구에 본점을 두고 있고요. 경상권에서 충청권까지 매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총 14군데 정도 매장이 확인되는데요. 아쉽게도 서울 경기권에는 아직 매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날씨가 맑았는데요. 충청도에 가까워지니까 슬슬 구름이 끼더니 양동이로 쏟아붓듯이 비가 내립니다. 앞이 안 보이네요. 충북 오창 인터체인지를 들어서니까 다행히 날이 개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충북 청주시 율량동입니다. 발음 어렵네요. 가게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주차장도 널찍한 게 아주 좋습니다. 입구에 카피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설레는 밥상. 지금 배가 고파서 많이 설레는 중입니다. 요금이 연령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은 집들은 부담이 덜해질 것 같습니다. 외관에서 느껴지는 첫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카운터 옆에 쇼케이스가 있는데요. 반찬들을 포장 판매도 합니다. 매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요즘 중저가 한식 뷔페들이 프랜차이즈화되면서 큰 규모의 매장과 깔끔한 인테리어로 승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과 매장 관리 상태도 괜찮았고요. 미들급 뷔페에 맞먹는 퀄리티입니다. 오늘도 재배를 무럭무럭 자라게 해줄 아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밥류를 살펴볼 텐데요. 이 집은 건강밥상을 모토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저렴한 식당들을 가보면 밥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집은 밥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볶음밥, 백미밥, 잡곡밥, 흑미찰밥 이렇게 네 가지의 밥 종류가 있는데요. 상태가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이 흑미찰밥은 고슬고슬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고요. 갓 지은 밥처럼 수분감이 살아있었습니다. 요즘 찰밥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아주 꿀맛이네요. 밥만 먹어봐도 주방에 음식 좀 하시는 분이 계신가 보다 생각이 듭니다. 마요네즈로 버무린 야채 샐러드, 치커리와 양상추에는 요거트 드레싱을 넣어 드시면 되고요. 콘도 넣어 드시면 됩니다. 세 가지 쌈채소와 데친 브로콜리가 얌전하게 누워 있고요. 도톰하게 썰은 편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편육은 꼬들꼬들하고 차가운데요. 이 집은 온족발의 트렌드를 반영한 건지 아주 부드럽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햄버거 스테이크 볼입니다. 고기 함량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퍽퍽하지 않아서 씹으면 부드럽게 입안에 퍼집니다.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옆에 준비된 소스를 부으면 탕수육이고요. 그냥 드시면 돈가스입니다. 돼지고기지만 치킨 너겟 같은 맛입니다. 거의 모든 한식 뷔페의 필수 아이템, 제육볶음이죠. 쫄깃한 껍질이 붙어있는 전지를 이용했는데요. 잡내 없이 무난했습니다. 요 놈만 먹어도 본전 뽑고도 남을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튀김옷이 얇은 옛날식이네요. 피크타임이 지나고 난 후라 다리나 날개는 다 가져가고 없네요. 튀김만두고요. 밥도둑이죠. 꽁치 김치찜입니다. 이 집 음식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요.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싱겁지 않습니다. 꽁치살이 수분감 좋았고요. 맛있었습니다. 분식의 원탑, 떡볶이입니다. 떡볶이와 환상케미, 순대도 있습니다. 미역 초고추장 무침, 꽈리고추 볶음, 도라지 무침, 계란장조림, 오징어 젓갈, 연근조림, 미역줄기 볶음, 김치볶음과 두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오뚜기 카레로 만든 카레. 요즘은 일본식 카레에 익숙해졌지만 요 노란 카레도 가끔 먹으면 맛있습니다. 천사채 무침, 국수인 줄 알고 먹어봤는데요. 아삭한 식감의 천사채입니다. 진짜 국수는 여기 있습니다. 비빔국수, 열무김치, 깍두기, 콩나물 무침, 고사리 무침, 숙주나물. 국 종류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운대 국밥 맛이 나는 소고기 무국, 돼지고기가 넉넉하게 들어간 김치찌개, 미역국도 있고요. 된장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박죽인데요.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팥이 들어있어서 약간 팥죽 맛도 납니다. 뜨끈한 숭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음식이 끝이 없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멸치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소면과 토핑들, 그리고 모밀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오이냉국도 준비되어 있고요. 밥알동동 식혜와 콩국도 있습니다. 디저트로는 딸기잼이 들어간 샌드위치와 튀긴 건빵, 그리고 참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렴하다는 분식점에서 메뉴 한두 개만 먹어도 7,8천원은 훌러덩 넘어버리는 게 요즘 물가인데요. 8,000원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음식들을 보니까 정말 가성비 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재료들의 신선도도 좋았고요. 야, 이거 진짜 맛없다 이런 메뉴 없이 전체적으로 무난했습니다. 지난번 구리에 있는 별미지교를 소개한 영상의 댓글들을 보니까
지점마다 음식 맛이나 구성이 차이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체인점 형태긴 하지만 완조리 상태로 음식을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매장들이 오래오래 살아남겠죠.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우아하게 한 끼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재배는 무럭무럭 자랍니다.